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 생각이 어떤가 이렇게 봐가지고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더만은 93%가 이재명 씨가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네요. 이게 한 시간 전에 실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송이 시작됐으니까 한 2시간 정도 전이겠죠. 법치 탈을 쓴 사법사냥이다. 오랑캐 침략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27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첫째, 피할 수 있을 것이다. 6% 정도 나왔는데요. 그냥 5점 몇 퍼센트 정도 나왔겠죠. 둘째,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93%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잘 모르겠다. 1%인 겁니다. 대다수 사람들, 물론 이것이 이제 여론조사는 아니죠. 정식 여론조사는 아니고 그냥 공병호 TV가 유튜브에 노출되게 되면은 시민들이 와서 그냥 자발적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1,800명 정도 투표를 했으니까 뭐 10만 명 투표하더라도 비슷한 수치가 나오겠죠. 93%가 이재명 당대표가 벗어나기 힘들었다. 힘들다 이야기죠.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렇게 여론이 형성돼 있는데 뭐 대통령인들 어떻게 뭡니까 도와줄 리도 만무하지만 이재명 당대표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겁니다. 지금 상황이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씨하고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신문들이 매일 파헤치기 때문에. 여러분 꼭 같은 내용에 비슷한 내용이 어제도 실시되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이 다 구속됐다. 하루 전입니다. 잘 생각해 봐라. 이게 무죄가 되겠냐?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이게 무죄가 되겠냐? 예? 바닥부터 이름도 올라온 장사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내린 판단인 겁니다. 이게 무죄가 되겠냐. 형님 한번 생각해 보셔. 이게 무죄가 되겠습니까? 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시장의 대질신문에서 한 말입니다. 과연 이재명과 이화영 등이 무죄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이게 물어봤습니다. 어제죠. 예. 근데 불가능한 일이다. 96%지 않습니까? 93%나 96%나 뭐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많은 시민들은 뭐죠?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14,000명이 투표했으니까 표본수가 굉장히 큰 설문조사죠. 오늘 막 도착한 내용이 이거네요. 예?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수사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 2차 대면 대질신문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시장과 대화를 나누면서 최선이 안 되면은 차선이라도 선택해야지 왜 최악의 상황을 자꾸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응? 평소에 형님이라고 불렀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시장 부지사한테 당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여러분들 저는 참 색다르게 해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김성태 씨를 뭐 이렇게 손가락질을 많이 하겠죠. 우리가 사채업이라는 것이 좀 뭐 그렇게 인상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보니까 쌍방울그룹 저 인수하기 전인지 이후인지 모르겠지만 또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수백억 정도 시세 차익을 누렸더구만요. 그러니까 뭐 지저분한 일들이 많겠죠. 그래도 여러분 그 험한 사채 시장을 뚫고 결국은 제도권까지 진입한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실력이 뭔가 있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 딱 두 가지를 본 겁니다.
1차 대질 신문에서 2차 대질 신문에서 이게 무죄가 되겠냐. 형님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게 무죄가 안 됩니다. 그러니 당신하고 내하고 오랜 인연을 생각해서 우리도 살 길을 좀 찾읍시다. 이게 무죄가 되겠습니까? 이게 바닥부터 올라온 뭐죠? 장사꾼이 내린 상황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 다음처럼 여기 또 오늘 나온 흘러나온 이야기가 이거지 않습니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 선택해야 되지. 왜 최악으로 상황을 만들어가나 형님. 예, 그래서 이 딱 문장을 보고 야, 이 양반이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예, 그래서 사채벌에서 제도꾼으로 진입하는데 성공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본 겁니다. 예, 이게 착한 표현입니다. 상황이 이미 기울었다 이야기. 그러니 우리가 쓸데없이 고집을 부릴 게 아니고 그냥 진솔하게 이야기해서 상황을 우리도 좀 살자. 이게 김성태시니까 이게 무죄가 되겠냐. 참 중요한 겁니다. 예. 재판까지 이런 결정되기 전까지 김성태가 이재명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인식을 대부분 시민들이 지금 다 갖고 있는 겁니다. 93에서 96%가 무죄가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무죄가. 그러니까 누구한테서라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이야기를 딱 보면서도 야, 이 양반이 그래도 참 뭔가 이렇게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무죄가 되겠냐. 예, 당신이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무죄가 안 된다. 어, 형님 이게 무죄가 안 돼요. 그러니 지금 정도는 예, 최선이 아니면 최선은 발각 안 되는 건데 발각이 됐으니까 차선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최악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